아까는 셀프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으니까요. 이번엔 셀프 스타일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은 헤어 스타일링을 도와주는 고데기입니다.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심지어 색깔도 핑크야. 이거는 주로 앞머리나 옆머리 아니면은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쏙 넣어서 다니기 좋은 그런 고데기입니다. 미니예요, 미니. 얘가 이 열판이 세라믹으로 코팅돼 있어가지고 엄청 매끄러워요. 꺼끌꺼끌하거나 조금 뭐가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안 내려가거나 이러면 그게 웨이브나 아니면은 쫙 스트레이트 해도 진짜 막 안 좋아지거든요. 근데 얘는 부드러워가지고 싹 넘어가니까 참 좋더라고요. 그리고 심지어 이거 보실래요? 보이세요? 이게 틸팅 쿠션이라고 약간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릿결 상하는 것도 방지해주고. 이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보시면요, 한쪽은 이렇게 C로 나와 있고 한쪽은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가 있어요. C컬, S컬 둘 다 하기 쉽고 편해요. 그래서 저처럼 금손이 아닌 분들도 헤어를 편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답니다.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이게 10초 만에 뜨거워져가지고 킨 다음에는 집중해야 돼요. 자, 뭘 원하세요? C컬? S컬? 말씀만 하세요. 그럼 다 할 수 있어요. 일단 C컬부터 보여드릴게요. 원래 사람 긴장하면 말 많아지는 거 알죠? 아, 불안해. 자, C컬은 내려가다가 아우 너무 잘해. 어떡해. 사실 제가 금손이라기보다는 얘가 역할을 참 잘 수행해주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바꿔줘.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. 하면 완성! 어떻습니까? 곰손은 기계의 힘을 빌린다. 많은 분들이 고데기로 C컬, S컬 뭐 이렇게 컬도 많이 하시는데 머리를 그냥 묶으면은 왜 이렇게 빗자루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좀 짧으신 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뻗칠 수 있거든요. 그럴 때 고데기로 살짝 정리를 하시고 묶으시거나 묶으신 다음에 정리를 하면 더 예뻐요. 묶으실 때도 그냥 머리를 스타일링 안 하고 그냥 묶으시는 것보다는 살짝 고데기를 하시고 머리 묶으시는 게 훨씬 스타일링적으로 이뻐 보인답니다. 저 어때요? 약간 트렌디하지 않나요? 사실 이게 전 오늘 외출 예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화장도 해보고 머리도 해보고 하는 이유가 집에 있을 때 너무 내려놓기만 해도 사실 좀 기분이 울적해질 수 있고요. 또 이렇게 틈틈이 연습을 해놔야지 바쁜 출퇴근 시간을 좀 이렇게 앞당길 수 있거든요. 출근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이렇게 평소에 좀 연습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. 인간은 도구를 쓸 줄 아니까. 집순이 써니의 힐링 데이 어떠셨나요? 집에서 있다고 마냥 늘어져 있기보다는 이쁘게 입고 이쁘게 꾸미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루가 좀 보람차고 또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하루를 나눠보고 싶었어요. 다음에도 또 저의 하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어디 나가야 되는 건데?